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지금은 명절 음식 재활용편 중에 또 남편님 이거는 굴비구이입니다. 고기도 괜찮고 다른 생선 있죠. 명태, 열기 이런 것들 한번 익혀졌던 음식을 재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한 마리는 이미 부서져가지고 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. 자, 후라이팬에다가 예쁘게 한번 담아볼게요. 후라이팬에다 먼저 담아야 되는데요. 부서져요. 그래서 살살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양념을 또 준비할게요. 굴비 양념 한번 준비해볼게요. 자, 마늘을 반 스푼 넣을게요. 굴비가 3마리지만 또 2마리까지는 이 양념이 괜찮은데 한 마리일 경우는 양념을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. 이거는 물입니다. 물 한 2스푼 넣어주시고요. 고추장 한 반 스푼 넣고요. 이거는 물엿입니다. 물엿이든 올리고당이든 2스푼 넣겠습니다. 자, 2스푼 넣을게요. 자, 이거는 고춧가루입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반이고요. 이것도 제수용품에서 사용했던 술입니다. 정종이겠죠? 한 스푼 쓰겠습니다. 맛술 쓰셔도 되고요. 또 무슨 술이든 상관없습니다. 고춧가루 약간. 진간장이 들어갑니다. 진간장을 한 스푼 반 쓰겠습니다. 이게 굴비가 소금 양념이 돼 있어서 조금 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고기가 그렇게 생선이 그렇게 짜진 않아요. 약간 간간하거든요. 이 고춧가루 양념이 들어가면 간이 조금 원래 좀 더 세져야 돼요. 자,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자, 한쪽 면이 익었으면 또 다른 한쪽 면을 이제 뒤집어 줄게요. 한쪽 면을 다 데웠으면 자, 다른 한쪽 면도 데워줄게요. 근데 얘는 부서진 애라서 살살 잘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불을 조금 낮춰줄게요. 양념을 넣으면 좀 빨리 타거든요. 여기다가요. 양념을 발라주겠습니다. 한 스푼만 넣고요. 양념을 이렇게 헹궈서 넣겠습니다. 뚜껑을 살짝만 덮었다가 잠시만, 지금 불 제일 낮췄거든요. 이렇게 잠시만 놔둘게요. 국물이 마저 짜작짜작 끓이죠. 여기 마저 졸아들 정도만 할게요.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쪽파나 대파나 좀 다진 거 있으시면 좀 넣고요. 이렇게 해서 마저 남아있는 아까 한 스푼 부었던 국물이랑 조금 물이 생긴 거를 바삭 좀 줄여줄게요. 통깨 뿌려주시고 굴비 양념 조림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